서울 지하철 요금이 1,590원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. 오늘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하철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기본요금을 최소 수송원가의 80%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. 인상될 경우 예상요금은 기존보다 300원 이상 오른 1,590원. 서울 지하철 요금은 3-4년 단위로 100에서 200원가량 인상해왔지만 2015년 이후 7년째 동결되면서 인상폭이 기존보다 더 커지게 됐습니다. 요금 인상은 1에서 9호선 모두 해당되며 시행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알려졌습니다.